2020 여수미술관 초대전 김영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필화가로 유명한 김영신 작가가 여수미술관에서 선보이는 전시입니다. 작가 김영신이 주제로 한 노인은 오랜 세월만큼 삶의 희로애락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. 술을 채워가듯 차곡차곡 사람의 향기가 들어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. 색채에 구속받지 않으면서도 오롯이 인물 내면의 감정과 삶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함 그 자체가 장점인 회화 장르이기도 하죠. 잔주름부터 굵은 주름, 무표정, 놀라는 표정, 손에 주름, 우는 듯한 표정 등 다양한 희로애락이 표정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연필 회화의 강점을 살려 인간 본연의 감정, 영혼의 울림에 집중한 이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죠.